둘 중에 하나겠죠? 컴퓨터 그래픽적 문제 아니면 네, 그래픽적 모니터 문제죠? 모니터는 아닌 것 같고 아, 그래픽적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모니터 어때 뭐 확인해 보신 거 있으실까요? 아니 안 해봤는데 선도 바꿔봤는데 전원이 들어온 거 보니까 모니터에 그래요? 모니터가 전원이 들어온다 해도 화면 네.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네, 예약 보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막 그러더라고요. 한 번씩 깜빡깜빡 하더라고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이 네 컴퓨터가 정상 부팅이 안 되는 것 같고요. 일단 뭐 다른 거 해보신 게 있는 것 같아요. 메모리 혹시 만지셨어요? 모르겠어요. 저희도 잘 안 만질 텐데. 일단 메모리는 빠져있어요, 지금. 아, 빠져있어요? 여기까지 빠져있어요. 청소한다고만 뺐다 꽂았다를 했을 수 있어요. 네, 그랬는 것 같네요. 청소하면서. 이것 때문에 깜빡거린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긴 한데. 네,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일단 안 켜진 건 이것 때문에 안 켜진 건 맞는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빼기는 잘 하시는데 꽂는 게 좀 잘 안 꽂아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사실은. 일단 화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화면 들어와요. 잘 돼도 문제긴 한데 왜냐면 증상이 안 나올 수 있어요. 증상이 안 나오면 사실 확인을 하기는 어려워요. 네, 그렇죠. 방금 안 켜진 거는 네, 메모리가 제대로 안 꽂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래픽 테스트 한번 돌려보고 이상 없으면은 이상 없는 걸로 판단이 돼요.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테스트고 엄청 부하가 세요. 한 5분 정도만 돌리거든요, 이거는. 여기서 백날 프로그램 돌려봐야 네. 실사용을 해봐야지 않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가세요. 네. 그, 뭐, 장비 설치해주시는 분이 그러는데 메인보드 탄이 오래됐다고. 그 싱크가 안 맞아버리더라고. CPU가 못 따라간다고만 말씀하셨거든요. 이 컴퓨터를 맞춰주신 분은 지인의 지인? 같이 일하셨던 분이 자기가 옛날에 컴퓨터 관련된 그런 업종을 하셨었대요.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, 자기 땀에 신경 써서 했다고 하는데 와 이거 심각하죠. 신경을 하나도 안 썼는데? 방송용으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죠? 처음에는 방송용으로 맞춰달라는 건 아니었고 그냥 게임 좀 하고 문서 작성도 좀 하고 게임을 얘기했어요? 애들이 이제 있으니까. 아 근데 그래픽카드가 GT710이 들어갔네? 야. 아, CPU가 i3-9100F예요. CPU는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어 보여요. 메모리는 8기가고 아, 될 것 같은데. 여기에서도 그게 로지텍 거를 켜놓고도 마이크에다가 방송을 하잖아요. 그럼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랑 여기서 입 모양이랑 달라. 이 안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이걸 정리하려면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. 라이브를 하면 정말 많이 느리고 녹음을 하면 안 맞으니까 그냥 녹음을 얼굴 없이 그냥 캠 없이 그냥 부르고 그래요. 일단은 테스트는 이렇게 됐고 여기서 되는 거랑 또 집에서 되는 거랑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또 테스트 해 보셔야 돼요. 네네네. 고맙습니다. 네, 가세요. 네. 밥 먹기 전까지는 됐는데 밥 먹고 와서 안 돼가지고 단순히 컴퓨터가 안 켜진 거 같은데 왜냐면 모니터가 다른 걸로 나왔다면서요. 네. 혹시 얘가 뭐가 안에서 나갔나 싶어가지고 일단 이 상태로 켜볼게요. 여기 보면, 자, 여기 봐봐요. 불이 들어와 있어요. 그죠? 불이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. 뭐라고 써있냐면, VGA라고 써있어요. 이 그래픽카드가 VGA거든요. 그래픽카드에 문제가 있어요. 이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. 정확하진 않아, 얘도. 일단은, 부팅이 이게 순서대로 되는데, 그래픽카드에서 멈췄어요. 컴퓨터 산 지는 얼마 됐어요? 6개월 정도 됐어요. 6개월밖에 안 됐어요? CPU가 혹시 뭔지 알아요? 몰라요. 토일은 안 하시고. 토일은 해요. 이것도 안 넘어가. 여기도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.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소리가 안 나고. 그러면 일단 이게 문제인 거죠, 거의. 그렇죠. 켜놓은 상태에서 꺼진 거예요? 하다가 꺼져버렸어요? 좋지 않아요. 왜 그러세요? 하다가 꺼지는 거는 좋지 않아요. 소리가 나던 거. 파워를 테스트 해 보려고 했는데 케이스가 좁아가지고 선을 못 빼겠어요. 이건 보드를 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냐 무상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?
제가 서비스 무상 기간이 남아있는 컴퓨터를 드러낼 수는 없거든요. 여기까지 제가 한계예요. 왜냐면 책임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. 하다가 꺼진 거는 뭔가가 나갔다. 부품이 고장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무상 서비스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가셔도 돼요. 처리를 못 해드리니까. 많아지라도 알겠습니다. 아니. 와서 봐주셨는데. 제가 처리를 하면 좋은데 아쉽게 됐네. 고맙습니다. 예, 안녕. 예.